보니까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죠. 그래서 일과의 비동사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일반 동사의 얘기를 한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설명 읽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먼저 쭉 말해볼까요? 먼저 종류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류, 비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는 뭐가 있죠? 그쵸. M, R, is, M, is, R가 있죠. M이라든지, is라든지, R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M, is의 과거형, was도 있고, R의 과거형, were도 있다. 이게 바로 종류죠. 그리고 원래 형태는 뭐였다? 원래 형태는 be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 또 알잖아요. been.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be 동사의 전부입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종류에 대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의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이 했죠, 진짜. 무슨 뜻도 있고 이다, 뭐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바뀌어서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뭐뭐이다, 뭐뭐되다, 뭐 이다나 되다나 같은 뜻으로 취급합니다, 영어에서. 그리고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있다란 뜻에서 조금 바뀌어서 오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다, 되다가 되려면 조건이 비동사 뒤에 뭐가 올 경우에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 오거나 또는 비동사 뒤에 뭐가 올 때? 그렇죠. 어떤 시가 오는 이 경우죠. 어떤 것이 되다, 어떤 것이다 또는 어떻다를 만들죠. 네, 그래서 이 예로서는 뭐 he is a teacher, 뭐, she is a student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예로는 뭐 he is happy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있다란 뜻이 될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뭐가 올 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올 때죠. in the room, on the desk 이런 거올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지 잘 없긴 하지만 비동사 뒤에 뭐가 올 때? 언제가 올 때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concert is at 5. 이런 문장. The concert is at 5. 콘서트가 언제 있다? 5시에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 또는 언제란 뜻이 말해. 보통 전치사가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치사가 있는 경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 in the room. 뭐 on the desk. 이럴 때 어디 어디에 있다. 자, 이게 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am 14 years old는, 자, 그럼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한 거냐면, 비동사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총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비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문장들이 있다. 어떤 것이에요? 어떻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비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I am 14 years old는 네 가지 중에서 뭔가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뭐가 왔습니까? 어떤이 왔죠. 그래서 뭐가 됐다? 어떻다가 되고 있죠. 나는 어떻다? 14살이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나는 14년 묵었어. 난 지구에 온지 14년 됐어. 난 14살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my new friend는 네 가지 종류 중에 뭐가 뭐 됐다? 것이다 되고 있죠. 그는 내 친구이다. 오케이. 마찬가지 세 번째 문장도 뭐가 되고 있다? 것이다 되고 있죠. We are friends. 우리는 뭐다? 좋은 친구들이다. 뭐 끊어읽기 할때 누가다 이렇게 써. 누가 나이가 뭐다? I'm 14 years old이다. 그래서 여기에 14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How old are you?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y new frien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아니, My new friend란 대답을 듣고 싶어. Who is he? 하면 되겠죠. Who is he? He's my new friend, Jason. 이러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are we? 또는 What are w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지? 우리가 무슨 사이지? 뭐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미와 형태 뭐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의미와 형태, 주어의 신분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며, 신분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는 말이 뭐냐? 이게 것이란 말이야. 것. teacher, student 이런 게 것이잖아요. 그다음 상태, 무슨 시, 어떤 시죠? 어떤 상태다라고 할때 쓰이며 이런 뜻일 때 이다란 뜻이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 경우에는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I am 줄여서 I입니다. You are 줄여서 You are 뭐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 난 놓고 싶다. 그럼 비동사 다음에 나슬러서 I am not, she's not, 뭐 they are not, different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다음에 묻고 싶다. Are you? Is he? 하면 된다. 오케이. So, are you busy today? Yes, I am busy today. No, I'm not busy today. 그다음에 줄여서 쓸 수가 있는데, 뭐 not하고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she's my best friend 할수 있고, he isn't my cousin. 이 경우에는 he isn't my cousin도 되고. 뭔 됩니까? He's not. 그렇죠. He's not my cousin. 이두 가지 축약형이 모두 가능하죠. They aren't from Canada도 마찬가지 어떻게 들을 수 있다? 그렇죠. They are not from Canada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I am not happy는 어떻게 들을 수 있다? I am not happy now 할 수도 없죠. 안 속네. 옥장판 하나 못 팔았네. 있습니까? 오케이,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에 비동사는 아까 설명했던 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뭐가 왔단 얘기고, 이거 것이 왔단 얘기고, 얘는 뭐가 왔단 얘기고, 어떤이 왔단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왔단 얘기다, 어디 또는 언제가 왔단 얘기입니다. 이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것이다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건 어떻다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있다 또는 언제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My parents are doctors. 어떤 것이다. 아까 뭐 여기에 책에 설명한 걸로는 뭐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란 얘기인 거죠. 뭐 신분이야 신분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뭐 사람이 아니고 This is my pencil 이러면 뭐 이게 신분인가? 것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Fred is very kind. 이게 어떤 씨가 와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her book is. 얘는 끊어읽기가 달라집니다. 뭐 여기 나온 김에 끊어읽기 표시하면 누가다를 표시하면 누가 my parents가 뭐다 닥터스다. 이게 동사의 덩어리를 만든다고 선생님이 설명하죠. 얘도 마찬가지. 누가 Fred가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 그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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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on the chair 얘는 끊어읽기가 이렇게 되죠. 그녀의 책이 있다 했고 얘는 따로 독립돼 따로 이렇게 끊긴 이유가 얘는 어디에 대한 대답이다?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is her book? It is on the chair. 그래서 뭐 끊어 제가 이거는 저만 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선생님들은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끊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인데 저는 뭐 너무 많이 끊어 놓는 건 너무 보기가 싫어서 뭐 음식 만들 때도 너무 잘게 썰면 맛이 없는 음식도 있잖아요. 너무 잘게 썰는 거 싫어서 저는 누가다는 붙여 놓습니다. 오케이 팝 퀴즈 조금 이따 풀어볼 거고요. 후루룩 끝나버렸네요. 다음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귀찮게 선생님 앞뒤로 넘기게 자꾸 바로 풀면 될걸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선생님이 설명한 버전으로 하면 무슨 의미, 첫 번째 뭐 의미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 의미는 뭐 무슨 시들 뭐뭐 하다 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하다,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울다, 날다, 만들다. 오케이, 이런 애들을 일반 동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 때가 있다? do가 들어있을 때가 있고, does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까? did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또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다? done이 들어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do나 does가 들어있을 때의 시제를 보고 뭐라고 하고 현재 시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did가 들어있을 때를 보고 과거 시제라 그러죠. 그 다음에 done이 들어가면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어? 얘는 동사가 아니죠. done이 들어가 있으면. 입장 바뀐 어떤 시다. 얘를 가지고 동사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뭐예요? be동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면서 외웠었냐? 3단 변신이라면서 90몇 개. 그 애들은 불규칙이었고요. 규칙인 애들은 ed를 붙입니다. ed나 또는 d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짓 같은 경우에는 비짓을 여기에 맞게 하면 뭐 원래 형태는 비짓 또는 he나 she나 it이 비짓 하면 뭐야? 뭐 쓰냐? 이상한 거 쓰고 있네. 비지츠 얘들이 현재 형태죠. 그 다음에 얘가 과거형 형태가 되면 비지티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의 형태도 똑같이 규칙 변화니까 비지티드. 얘는 비짓을 예로 든 이유는 얘는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비짓, 비지츠, 비지티드, 비지티드, 비짓, 비지티드, 비지티드 이렇게 3단 변신하죠. 그 다음에 이 일반 동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동사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일반 동사고, 그것들을 문장에서 사용할 때, do가 들어가면 형태가 변하지 않을 거고, does가 들어가면 s나 es를 붙일 거고, did가 들어가면 규칙 변화의 경우에 ed를 붙이거나 d를 붙이고, 그 다음에 go 같은 경우에 불규칙 변화니까 go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went가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o 속에 done이 들어가면 gone이 된다. gone. go, went, gone이 된다. 있습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거 구분입니다. 구분. 비교라고 할게. 비교. 비교 사항은 뭐 조동사와는 다르다. 있습니까? 조동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동사는 뭐가 있습니까? can이라든지 미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미래 시제. will이라든지 그럴지도 몰라 또는 허락받고 싶어. may. 해야만 한다. must나 should나 shall 같은 게 있죠. should. 그 다음에 뭐 must, shall 이런 조동사들이 있고 조동사로는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과에서 배우고 있는 뭐하고 뭐 비동사와 일반 동사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을 하려 뭐라고 무엇을 표현하려면 문장이라는 것을 표현하려 그러면 지금 한참 초딩들한테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 자, 얘들아, 니들이 이렇게 시냇물을 건너갈 거야. 시냇물을 건너가는데, 이 시냇물을 다 건너가면, 니들이 말하고 싶은 뭐가 완성돼? 문장이 완성이 돼.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무슨 뭔가를, 뭐, 예를 들어, 나는 배가 고프다. 너는 배가 고프니? 나는 어젯밤에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장이잖아.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문장을 표현하고 싶으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갈림길이 있단 말이야, 갈림길. 어느 길로 갈 수도 있고, 아, 이런 표현은 뭐가 필요해?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이야, 일 수도 있고. 그럼 비동사를 해야 된다면, 그 다음 고민은 뭐다? 아, 첫 번째, 이 표현.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고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여기, 이, 다 건너가면 나는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 완성돼. 그럼 이 말이 하고 싶으면, 여기에, 하다시가 들어가야 되겠니?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니? 헝그리가 떠오를 거야, 당연히. 그러면 헝그리의 뜻이 배고프다야, 배고픈이야. 배고픈이라고 지금 초딩들한테 철저히 가르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배고픈을 배고프다. 그러면 첫 번추.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다 하면 첫 번째 갈림길이 이렇게 나왔는데 비동사 쪽으로 폴짝 뛸래 하다시 쪽으로 폴짝 뛸래 그럼 일로 간다 그러겠죠 애들이 배우면 그래? 일로 왔으면 그 다음 고민거리는 뭐냐? am을 써야 될지 is를 써야 될지 are를 써야 될지야 그러면 나는 배가 고프다 하고 싶으면 I is hungry겠냐? I are hungry겠냐? I am hungry겠냐? 이러죠 다 건너왔다 그럼 I am hungry 됐다 그렇죠? 근데 얘를 묻는 말 만들고 싶어. 내가 배가 고픈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까? Am I? 하면 묻는 것 같지 않니? Am I hungry? 하면 묻는 말 되고, 여기다가 배안 고프다 하고 싶어. 그럼 I am hungry에다 뭐 집어넣으래? not 집어넣으래? I'm not hungry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동생을 어젯밤에 신나게 때렸다. 그렇죠? 어제 언니를 막 발로 찼다.
그렇죠? 뭐 이런 말 하고 싶다. 그러면 발로 차다라는 말 니들 배웠잖아. 발로 차다, 킥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어제 내 동생을 발로 신나게 발로 차버렸다. 엄마한테 이름 혼난다고 내가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럼 이번에는 뭐 갈림길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뭐 이거 배웠잖아. 이것 뜻이 차다잖아. 그럼 이번엔 뭐 하다시야. 그러면 그다음 갈림길은 이 속에 뭘 집어넣을지, do를 집어넣을지, does를 집어넣을지. 애들한테는 아직 과거 시제는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속에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 그러면 내가 찼으니까 do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 do가 들어가. 그럼 I kick, 누가 다 만들자. 누가 뭐 한다? 내가 찬다. I kick, 누구를, my brother를. 언제, 어젯밤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이유가, 문장이라면 뭐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거나, 일반 동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지 문장이 될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은 비동사가 있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든지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보면, like의 뜻이 좋아하는이 아니죠. like하고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be fond of가 있어. be fond of. 뭐 이거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하려고. like하고 be fond of가 같은 뜻이라면 fond의 뜻은 뭘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like하고 be fond of가 같은 뜻이라면 fond의 뜻은 뭐겠어요? 이렇게 합쳐서 좋아하다가 됐대. 그러면 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좋아하는이겠죠. 좋아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얘기도 I am fond of you 할 수도 있고 I like you 할 수도 있는데, 왜 fond를 쓸 때는 왜 I fond you가 아니고 왜 I am fond of you입니까? 이거 좋아하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야지 어떻다가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면 I am like는 아니고 왜 I like입니까? I am like 할 때도 있어. I am like a mouse 뭐예요? I am like a mouse. 난쥐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like가 하다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like가 하다가 아니면 뭐뭐 같은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같은? 쥐 같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난 어떻다? 쥐 같다. 근데 난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할때 얘가 없어야 돼. 왜 없어야 돼요, 선생님? 이건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거 넣으면 나는 좋아하다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3인칭 단수를 만났을 때이 속에 does가 들어갔다는 얘기 하겠죠. She reads all day long. 이상한 데서 하루 종일 책만 읽는데요. I have two good friends. 나는 두 명의 좋은 친구들 갖고 있다. He has a big family. 그는 뭐 대가족을 갖고 있던 얘기는 그의 가족이 대가족이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리고 있는 지민이 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뭘 들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완전하게 소화가 안된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머리 박고 있는 저 친구, 선생님 눈빛을 피하는 친구, 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책몇 권이 뭐죠? 책몇 권? 책몇 권을 넌 갖고 있니? 뭘몇 권? 책몇 권? 아니, 몇몇의 책 말고 몇 권의 책을 넌 갖고 있니? 아, 그러면 좀더 다른 걸로 해볼까? 너돈 얼마 갖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넌 갖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뭐죠? 얼마나란 말 넣으면 되겠네. 얼마나 많은 돈? 그래서 how much money잖아. How much money do you have?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도 다 나왔네. 투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How many good friends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개수가 궁금하면 뭐라고? How many? 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all day long이 하루 종일이잖아, 이번엔. 그렇죠? 그럼 all day lo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얼마나 오랫동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뭐예요? How long does he read? 하면 되겠죠. How long does he read? He reads all day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쉽죠.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요? What do you like죠? 근데 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떤 종류의 하늘을 넌 좋아하니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종류의 하늘이 뭐죠? 어떤 종류의 하늘? 어떤 종류의 물고기? 어떤 종류의 꽃? 그렇지, 뭐 카인드가 들었는데, 카인드 오브 스카이 하면 될것 같은데? 카인드 오브 스카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떤 하늘을 넌 좋아하냐고 지금 물어본다. What kind of sky do you like? What kind of sky do you like? 충전도 안 했는데 얘들이 왜 아직도 막 배터리 얘기 남아있지? 조용해! 시끄럽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형태, 일반 동사의 의미와 형태. 그래서 일반 동사란 이 말입니다. 일반 동사란 뭐를 뭐랑 뭐 빼고 am, are, is, was, were, be, been 빼고 그다음에 can, will, should, must 이런 거 빼고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 하다. 그래서 하다시라고 부릅니다. 하다시를 하다시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형은 대부분 동사 원형과 같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안에 뭐 들어가지만, 두가 들어가지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을 때, he, she, is로 바꿔 쓸수 있을 때는 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does가 들어간다. he나 she나 is로, he나 she나 is이 주어이거나 he나 she나 is로 안만 길어봤자를 할수 있으면 두가 아니고 does가 오케이. 두 말고 더즈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왜 이렇게 했냐? 무슨 말이나 not을 집어넣을 때 규칙이 don't가 아니고 doesn't가 됐다 됐는지 뭐 do he가 아니고 does he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 말고 달도록 했죠. 자, 그 다음엔 뭐냐? s를 붙이는 규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즈가 들어가는데 더즈가 들어갈 때 스펠링이 어떻게 되느냐? 스펠링 조심해야 될 것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s만 쓰면 된다. 뭐 like, likes, play, plays, reads, talks, wants, wears 한다. 그 다음에 ES 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ES 해야 되는 애들은 무슨 소리로 끝나는 경우? S, Z, 소리로 끝나는 경우와 끝에 뭐로 끝나는 경우? O로 끝나는 경우 S, Z, C와 O로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붙이게 된다. 이거 O로 끝났죠? 얘 S로 끝나고 있죠 소리가? 얘 이거 다 여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RELAX니까 얘도 S 소리 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와시 같은 경우에 쉬 소리, 그 다음에 와치 같은 경우에 치 소리 나고 있죠. 쓰즈 쉬치 소리나 오로 끝나면 ES를 붙인다.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규칙 거기서 봤는데. 오케이. 예를 들어서 벤치가 뭐예요? 벤치가 긴 의자인 건 알죠? 그쵸? 오케이. 얘를 긴 의자 들 하고 싶으면 벤치즈 하죠. 그쵸? 자, 이거하고, 벤치가 벤치즈 되는 거하고, 와시가 와시즈 되는 거하고는 똑같은 규칙인데, 얘는 뭐에 무슨 형 만들 때 규칙이야? 그렇죠. 이건 명사 복수형이죠, 이건. 근데 명사에 복수형 붙일 때도 S를 붙여야 되고, 동사에 3인칭 단수형을 만들 때도 S를 붙여야 되니까, 똑같은 S를 붙여야 되니까, 똑같은 규칙을 쓴단 말입니다. 같은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벤치가 벤치즈 되는 거하고 와시가 와시즈 되는 건 같은 규칙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복수형 여럿을 만드는 방법이고 하나는 주어가 단수일 때그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규칙은 똑같지만 하는 일이 똑같은 건 아니야. 오케이. 그다음에 뭐 y가 이것도 뭐 이것도 패밀리 같은 경우에 이거 명사죠. 이거 패밀리 명사인데 가족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families 하는데 이거는 뭐? 명사의 복수형이야. 이건 명사의 복수형. 여기서 얘기한 건 동사의 3인칭 단수형. 그래서 y 지금 여기에 자음 플러스 y라고 했죠. 자음 플러스 y. 여기 위에 보면 play가 보이는데 play 같은 경우에 뭐 플러스 y다? 모음 플러스 y죠. 그래서 그냥 S만 붙였고, study 같은 경우엔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studies, cries, carries. 된다. 그 다음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haves 하지 않고, have는 has로 형태가 바뀌게 된다. 얘는 예외입니다, 예외.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다 하면 누가, 애는 무엇을, 피자와 토스터를, 아, 파스타를 뭐 한다? 좋아한다. 그럼 애니 좋아하면 애는 안방 잃어버렸다. She니까 she likes pizza and pasta. 피자 셀수 없고 파스타 셀수 없으니까 어도 안 붙이고 더도 안 붙이죠. 그다음에 누가, 우리 아빠는 언제마다 토요일마다 세차하다가 wash his car죠. wash his car. 그의 차를 씻으니까 wash에다가 s 붙였다. My dad 안방 잃어버렸다. He니까 he washes his car on Saturdays. 자, on Saturdays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죠? on Saturdays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예요? Every Saturday야, every Saturdays야. 그렇죠. Every 뒤엔 단수 명사 와야죠. 있습니까? 근데 on 뒤에는 복수형 와야 됩니다. 토요일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on Saturdays 또는 every Saturday. 오케이, 좀 이따가 on Saturdays 또는 every Satur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pizza and pasta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누가, 마이 선생님이 무엇을, 어찌가 나오네. 어찌 항상 무엇을, 가방을 뭐 한다? 가지고 다닌다. 그럼 선생님이 갖고 다닌다 이런 얘기죠. My teacher가 carries 한다. 무엇을, the bag을. 자, all the time 하고 똑같은 뜻은 뭔데? all the time 하고 똑같은 뜻은 뭔데? A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나? 이제 뭐 배웠는데, 항상, 늘. Always. 그렇죠, always죠. 그러면 always를 좀 이따가 물어보고 싶으면 이 문장 속에 always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그럼 all the time 빼고 always 그냥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all the time을 빼고 always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장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백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 Two brothers를 갖고 있다. 그래서 two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될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and likes pizza and pasta. 에서 pizza and pasta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es and like? 그렇죠. What does and like? 무엇을 좋아하니? 근데 이게 음식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애는 좋아하니라고 물을 수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애는 좋아하니였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kind? 뭐라고? 거의 다 맞은 것 같아. 뭐라고? What 음식. kind of food? 그래. 그래서 뭐? What kind of food does and lik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뭔가의 종류를 물어볼 때 어떤 패턴 영어입니다. 패턴 영어. What kind of 뒤에 명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What kind of food does and like? What kind of flower does and like? What kind of color does and like?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지민아, on Saturday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뭐라고? When does your dad겠지? When does your dad? 오케이. 밥 먹었어. 이렇게 힘이 없어. 자, on Saturdays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when에 대한 대답보다 좀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 뭐 묻는 거, 이거 뭐야? 아버지께서 세차하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 빈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더 빈도를 묻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얼마나 자주 너의 아버지는 세차하시니?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가 뭐였더라? How often? 오케이. 묻지 않고 있죠.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뭐? How often does your dad
wash his car. How often does your dad wash his car? How many times does your dad wash his car? 얼마나 자주 하고 싶은 how many times? 분명히 가르쳐줬어. How many times 또는 how often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OFT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아, 이 문장에다가 always, all the time을 빼고 always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My teacher always carries the bag 하면 되겠죠. 방금 뭐 물어본 거예요? Always 무슨 부사?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이죠. 만약에 선생님이 들고 여기다가 my teacher carries 이 속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 되니까 my teacher doesn't carry가 되니까 doesn't carry가 들어갈 자리가 always가 들어갈 자리하고 같다.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 그랬죠. 조비 뒤 일반 앞이라 그랬죠. 그래서 my teacher always carries the bag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인이가 한번 더 하지 뭐. 다시 all the time이 있다 치고 더 백이란 대답 듣고 싶어. 더 백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오케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없죠. 오케이. 몇 번씩 해야 완성될까?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민아, 더 백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All the time 하면 되겠죠. What does your teacher carry all the time 하면 되겠죠. 선생님, 지금 수업 못해요. 선생님, 지금 중등부 수업 해야 됩니다. 이따가 전화로 할 거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What does your teacher carry all the time이죠. What does your teacher carry all the time? 자, 이거 얼마나 하냐. 이거 what이야. 이름씨니까. 여기 does 있으니까 뺐어. does가 나간 순간 얘는 carry가 되면 되겠지. 왜 자꾸 얘를 없애버려.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어? 그 다음에 your teacher 하면 돼. What does your teacher carry all the time? 하면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인아, 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오케이. 얘는 없애버리면 되죠, 그냥. 선생님이 끊어 읽기 할 때, 이렇게 끊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끊었나요? 이렇게 끊었죠. 그러면 이게 궁금하면, 이것만 앞으로 가면 될까요? 얘를 궁금한 말에 적절한 걸로 바꾸고 같이 가야 될거 아니야. 아까 전에 책몇 권, 얼마나 많은 돈을 넌 갖고 있니?가 How much do you have money야? How much money do you have야? 그럼 How much money가 왜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까? 어? 그래서 to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Does Dan have? 하면 되겠죠. How many brothers does Dan have? 형이 몇 명이니? 막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ow many brothers does Dan have? 선생님이 끊어있게 하는 이유를 잘 보세요. 어? 이게 다 궁금해. 이게 다 궁금하면 What does he have겠지? 그치? 근데 이것만 궁금하네. 그럼 이거 몇 개인지 궁금하니까 How many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How many does Dan have brothers? 이상하잖아. How many brothers? Does Dan have? 이렇게 만들어줘요. 끊어읽기. 그래서 한다고요. 한 덩어리 취급해주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난 넣고 싶다. Don't나 doesn't 하면 된다라는 얘기 쭉 나오고요. 뭐 doesn't 나오면 다시 여기에 있던 S가 빠져나가죠. 만약에 Lisa가 고기를 먹으면 Lisa eats meat인데 먹지 않는다 하려니까 여기에 Lisa가 먹는다를 만들 때 썼던 Lisa eat 할 때, 이 s는 it이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니고, 누가 갖다 붙여준 거다? does가 갖다 붙여준 거란 말이죠, does가.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does가 앞으로 나오고, does Lisa meet? 또 not을 넣고 싶다 그러면 Lisa doesn't eat. 이런 식으로. 여기 계속해서 s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다 했던 겁니다. 안한게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묻고 싶다. do나 does가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고요. Do you know Fred?
Yes, I am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Yes, I do. No, I don't. Does he like chocolate? Yes, he is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물어보는 게 이게 뭐 Does he like chocolate? 그랬는데 Yes, he is. is를 하고 있습니다. Yes, he is. 초콜릿입니까? 그래, 초콜릿이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자, 뭘 얘기했냐. 좀 이따 갈 거만 할게요. 의문사가 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인데요. 그래서 그는 오케이입니다. 아, 새로 알았어. 새로 하나 더 만들지. 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거지 같네. 뭐 만들지 뭐. English. 그냥 그의 숙제를 한다.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그거 합니다. He. 그다음 그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는 그의 숙제를 하니도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의 숙제를 한다. He do his homework라는 선생님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문장이 나타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 누가 he가 뭐 한다 do 한다 그렇죠? he가 do 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he is do his homework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는 하다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he is 뭐 초등학생들보다도 못하네. 어? 아니 do가 일반 동사 아니야? 어? He is go야 그러면 그는 간다는? 어? 그럼 그의 숙제를 한다가 뭐예요? 너 니들 뭐 공부하고 있냐? 어? It does his homework 아니에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아닌가비네. 오케이. 자, 알았어.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 어? 여기다 뒀을까? 빨간색으로 뒀을까? Okay, he does his homework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He doesn't He doesn't do his homework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뭐 틀렸습니까? 어디 틀렸죠? He doesn't do his homework. 오케이, 여기 빨간색으로 왜 했나요? 좀 이따가 뭘 정리할 거냐? 좀 이따가 뭘 정리할 거냐? 여기에 빨간색인 녀석과 빨간색으로 쓴 녀석과 까만색으로 쓴 녀석이 뭐가 다른지 좀 이따가 파란색으로도 하나 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 틀렸어요. He doesn't do his homework 틀렸습니까? 어디 고칠까? He isn't do죠? He isn't does입니까? 그러면? 어? He doesn't do. 아, he doesn't his homework 해야 되죠? 이거 없어야 되죠? 어? 어? 딘? 뭐 어떻게 할까? 그 숙제하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의 숙제를 하니는 뭐예요? His homework. 그럼 does를 내가 까만색으로 쓸것 같아? 빨간색으로 쓸것 같아? does를 까만색으로 쓸것 같아? 빨간색으로 쓸것 같아? 당연히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Does he? 그 다음에 여기 do는 빨간색으로 쓸것 같아? 까만색으로 쓸것 같아? 당연히 까만색으로 쓰겠죠. Does he do his homework?
조금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숙제를 한이라고 물었는데 뭐 그래 한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안 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 그는 한다. Yes, he.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으로 쓰겠죠. Yes, it does. 그렇죠? 처음 나온 색깔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 안 한다는 No, he, 그다음 doesn't. doesn't는 무슨 색깔로 쓸것 같아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관로를 이렇게 해놓을게. 관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노트북 별론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긴 까만색과 빨간색이 겹쳐있죠? 그쵸? 그럼 여기 까만색에다가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이거.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본동사라 그랬죠. 그쵸? 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하다라는 뜻을 전달. 그가, 여기 그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까만색 들어있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does는 뭐다? 조동사가 숨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글씨를 쓸 때마다 색깔 바꾸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두가 앞에 있고 내 계속 얘기해서 두가 앞에 있고 그 뒤에 더즈가 있는데 더즈가 꼬리에 S가 붙어있다니 보니까 티가 나왔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 그쵸? 만약에 뭐 U였으면 뭐 don't 했을 거이 빨간색에다가 내가 뭐라고 쓸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뭐예요? 조동사라 그랬죠 조동사 근데 조동사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얘는 무슨 조동사고 얘는 부정조동사고, 얘는 무슨 조동사? 얘가 부정조동사면 얘는 무슨 조동사겠어? 의문조동사겠죠. 맞습니까? 부정조동사나 의문조동사를 한다. 그 다음에 파란색, 이건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랬죠? 대동사라고 했죠. 대동사. 그럼 아니라고 했을 때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No, he does. 아, 이거부터 하자. 그러면 이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이걸 쓸때 내가 까만색으로 쓸것 같아? 빨간색으로 쓸것 같아? 파란색으로 쓸것 같아? 까만색으로 쓰겠죠.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Yes, he Does his homework 대신 왔죠. 얘하고 생긴 거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Yes, he does 할때 does는 does his homework 숙제를 한다라는 말 대신 온 거야. 그 다음에 아니다. 그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할 건데 여기에 생략된 말을 쓸 건데 내가 까망, 빨강, 파랑 중에서 무슨 색깔 쓸것 같아요? 당연히 까만색 쓸 거고 생략된 말은 뭐야? No, he doesn't do his homework 대신 왔겠 아니 생략되게 대신 온게 아니고 이번에 됐습니까?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아 좀더 빡세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일반 동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신기록인데 알겠습니다 좀더 빡세게 더 빡세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티셔츠를 입는다는 뭐였어? 나는 이 티셔츠 입는다는 뭐였다고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큰 소리로 I wear this shirt죠. 근데 안 입는다니까? I don't wear죠. 됐습니까? 리사는 고기를 먹는다는 뭐였어요? Eat meat였는데 doesn't eat. They love each other인데 난 너니까 they don't love each other고요.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Fred 할때이 두는 그 빨강, 까망, 파랑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당연히 무슨 색깔이겠다? 무슨 색깔이겠다? 파란 색깔이겠죠 파란 색깔 그렇죠 그럼 파란 색깔이라면 뭐란 말이야? 대신 왔단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Yes, I know Fred 대신 왔단 말이죠 그렇죠? No, I don't 할때 don't는 빨파 깜 중에 뭐예요? 빨강이죠. 그렇죠?
그쵸? 조동사란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 생략된 얘기죠. No, I don't know Fred가 생략됐단 얘기죠. 색깔을 하나 더 물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파랑이고요. 엄마야? 막 가리네. 야, 굵기 이렇게 굵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는 대동사란 얘기고, 그다음에 얘는 조동사란 얘기고. 오케이. 그다음에 does he like chocolate 했어요. 그럼 yes, he does 하고 있네요. 그럼 이 does는 빨강, 파랑, 까망 중에 뭐예요? 파랑이고요. 그렇다면 뭐 대신 왔어요? Yes, he chocolate 대신 왔고, no, he doesn't는 당연히 빨간 색깔이니까 no, he doesn't like chocolate 됐습니까? like chocolate에서 무슨 색깔 써야 되겠어요? 까만 색깔 써야 되겠죠. 혼동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을 때는 뭐 했고요. 이거 선생님이랑 제가 만든 책에서 의문사가 뭘 이룰 때도 있다,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몇 명의 브라더를 몇 명의 브라더는 너를 갖고 있니? 네 남자 형제 몇 명이니 할때 뭐라 했어요?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 How many brothers가 덩어리를 이룰 수가 있다. 무슨 종류의 음식? 무슨 종류의 what kind of food? 이렇게 얼마든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오는 게. 됐습니까? What kind of food? 한 다음에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가지고. Does she like?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그런 게또쭉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두개 나왔네. 이제 앞에 거랑 이거랑 한번 풀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어쩌고저쩌고 2층 대명사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진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요어 나이스 앤 펀. 계속해서 지민 We are in the playground. 계속해서 순빈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계속해서 순빈 These places are places. 오케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다. 계속해서 지민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케이. 계속해서 진. 오케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그러면, 지민이 채점. 다 맞았다? 맞습니까? 오케이. 다 맞았죠. 그러면 6번. His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s. 지민, 해석. 6번 해석. 내 가방은 파란색이고, 그리고 그녀의 가방은 빨간색이다. 물론 그런 의미지만 해석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좀 이따 궁금한 게 뭐냐? 여기에 왜 her는 왜안 되고 왜 hers를 해야 되는지고요. 됐습니까? hers 대신 뭘쓸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hers 대신 쓸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his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s의 뜻은 그의 가방은 파란색이고 그리고 그 빨간 가방은 그렇죠. 그녀의 것이다. 말이죠. 그 빨간 가방은 그녀의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ther teaches them은 누가 뭐 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다. 누구를? 그들을. 무슨 격 써야 될 자리? 오케이. 그렇죠. 얘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그러죠. 목적격을 써야 될 자리. There는 소유격. There's는 소유격 대명사. 그들의 것이죠. 그들의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들을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4번, These glasses are Nancy's고요. 뜻은 이 안경은 누구의 것이다? 댄시의 것이다. 그래서
These glasses are Nancy 하면 좀 만약에 이걸 쓰면 원어민들이 보면 웃겠죠. 그렇죠? 이걸 고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안경이 사람 알고 봤더니 낸시더라. 무슨 뭐 판타지 소설입니까? 마법사가 뭐 사람을 안경으로 바꿔놓은 겁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4번에서 궁금한 건 뭐냐? 낸시즈를 써도 되고 이 자리에 낸시즈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요 hers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생각해 보세요. 뭘로 바꿔 쓸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되게 힘들어 합니다. 뭐야,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니들이 생각해 보라고. 됐습니까? 언제까지 주입식으로만 공부할래? 니들 생각 좀 해봐, 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소유격 와야 될 자리죠. 우리말 해석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다가 되는데요. 이건 영어로 할 때는 나의 최애 스포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말 해석은 내가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근데 선생님 내가 나는 주격이니까 I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멍충아 I는 여기 와야 될 거잖아. My가 와야지. 그다음에 주격이 와야 될 이거. We are in the playground. 그래서 여기에 are의 뜻은 이답니까? 있답니까? We are in the playground 할때 are는 당연히 우리는 운동장이다야, 운동장에 있다야 이거 묻고 있는데요. 그렇죠. In the playground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죠. You are nice and fun. 너는 좋죠. 너는 착하고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낸시즈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These glasses are These glasses are Nancy's glasses. 그렇죠. 오케이, 그럼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낸시즈가 낸시즈 글래시즈가 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됐는지 얘기해 줘.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뭐래? 그냥 가르쳐 주지. 왜 자꾸 물어봐? These glasses are Nancy's 해도 되고, These glasses are Nancy's glasses 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힌트를 줄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이 Nancy's하고 이 Nancy's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 자, 이거를 허로 바꿔 쓸수 있냐? 이거를 허로 바꿔 쓸수 있냐? 아니면 이거를 헐즈로 바꿔 쓸수 있냐? 이걸 헐즈로 바꿔 쓸수 있냐?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됐습니까? 헐하고 헐즈는 그게 우리 문법적 명칭을 들었는데 헐을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랬지? 헐을 보고는 목적격 아니 소유격이라 그랬지 언제? 여기에 헐 여기에 들어오는 헐 소유격이죠. 헐즈를 보고는 무슨 격이라고 배웠어요? 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그렇다면 his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s는 이 he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The red bag is her bag로 바꿔 쓸수 있겠죠. 금방 눈치채네, 뭐 배우고 있는지, 그치?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그치?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낸시즈하고 이 낸시즈는 똑같은 녀석이 아니죠. These glasses are Nancy's였을 때, 얘를 보고는 소유격이라 그래, 소유격 대명사라 그래. 소유격 대명사라 그러는 거죠. 그쵸? 얘는 뭐다? 소유격. 대명사로서 온 거죠. 무슨, 당신 여기 무슨 자격으로 온 거야? 소유격 대명사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낸시즈가 낸시즈 글래시즈가 될수 있는데, 그러면, 낸시즈 글래시즈 할 때, 낸시즈는 당연히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있는 거야? 소유격으로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낸시즈는 뭐일 수도 있고, 낸시즈는 뭐일 수도 있다? 소유격 대명사일 수도 있고, 소유격일 수도 있다.
이 문장에서 need glasses랑 Nancy's glasses 하지 않은 이유는 glasses가 계속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만약에 Nancy's 대신에 Nancy's glasses 쓰면 need glasses랑 Nancy's glasses 되잖아. 그럼 Nancy's glasses가 계속 못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반복은 뭐 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얘가 생략되는 순간 아까는 요렇게 있을 때 얘는 소유격이었는데 얘는 뭐로 바뀌고 있다? 소유격 대명사로 바뀌고 있다. 점 찍고 S 한건 소유격일 수도 있고 소유격 대명사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r 올 자리에 hers 오면 됩니까? hers 올 자리에 her 오면 됩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너의 실수이다. 뭐쭉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거부터. 그래서 these seats are 일단 답부터 하면 the 아니 답부터 하지 맙시다. 그래서 seat를 쓰고 싶다면 뭐가 됩니까? This seat is 우리들의 것이니까 ours 이렇게 되겠죠. This seat is ours.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자동으로 나왔고요. Hours. 오케이. 그 다음에 진. 그것은 너의 실수이다. It is your mistake.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seats are ours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hours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hours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 These seats are ours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 그 다음에 3번 승빈 We know 뭐라고? He? We know 아니 We know he 그 다음에 His name is Sa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 오케이 좀 들리게 해줘 선생님 쏘머주기가 아니라서 미안해 is next to my 오케이, okay, my uncle's house is next to mine. 잠깐만, 팀으로 히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답, 뭐, 숫자 뭐 해왔는데, 히 아니야? 어. 틀렸어? 아, 이걸 아직도 수업해야 돼? 아직도 수업해야 되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형광펜을 한 군데 칠할 것 같지? 그치 어디다 형광펜 칠할 것 같아? 그쵸 잘안 해. 그럼 그거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게 공부지 뭐 딴게 공부지 알아? 선생님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 그런 거. 아 분명히 또 이거 아우 귀찮게 다 아는 건데 자꾸 설명해 그치? 오케이. 자, 이 격에 대해서 아직도 여기다가 뭐힘 자리에 히를 넣는 이 엽기적인 짓은 좀 그만합시다. 주격을 뭐 목적격 자리에다 집어넣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거? 자, 그래서 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se seats are okay, our seats겠죠. 됐습니까? 그럼 our는 무슨 격이고 소유격이고 ours는 뭐? 소유격 대명사죠.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데 그치? 자꾸 왜 설명하는지 알겠죠? 이게 자꾸 틀리죠, 애들이. 그러면 my uncle's house is next to mine은 뭐? 당연히 뭐 my house겠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 명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소유격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자, 그래서 둘 중에 틀린 문장은 없어요. 둘다 맞아요. 오케이? 왜 그러냐? 내가 문장을 이 앞에 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뭘 써야 되는데 안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문제. 바로 풀릴 거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거 준비됐죠? 그렇죠? 알맞는 거 골라서 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건 어떻게 해야 된다? Okay, your pens, 뭐야? Your pens are good, mine are bad가 맞겠죠. 그럼 밑에 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왜둘다 맞느냐라는 거. 소유격 대명사는 내용에 따라서 소유격 플러스 무슨 명사? 이거 mine은 그럼 뭐 대신 왔단 얘기야? 이거 mine은 my pens 대신 왔죠. 그렇죠? 얘는 뭐 대신 왔어요? my pen 대신 왔죠. 그러면 my pens는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 my pen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they are bad, it is bad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수 있는데 내용상 복수형 대신 왔으면 뭐 취급해줘야 된다? 복수 취급해줘야 되고 소유격 플러스 단수 명사면 당연히 뭐 취급해줘야 된다? 단수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 낼수 있다? 그래놓고 이제 여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 문장을 어떤 긴글 속에 딱 넣어놓고 1, 2, 3, 4, 5 해놓겠죠. 다음 좀 틀린 것을 고르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밑줄 꺼놓고 4 해놨으면 얘를 골라 넣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런 문제 내겠다. 그렇죠?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렇습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막 애들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똑똑하다. 나는 글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인이 자, 똑똑하고 나는 글을 좋아해. I like him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이 저연필은 내 거야. Bad pencil is 뭐라고? Pencil is yours. 그러면 승빈이는 뭐할것 같아? 그렇죠. 채점해 주셔야죠. 채점. 뭐라고? 아니. I like he 아니야? 아니. 아니야? I like his? 아니. 아니야? 확실해? 네. 수상한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워크북 있죠? 워크북에 포커스 1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선생님이 주문한 게 맞네. 주문한 음식이 맞네. 예? 네, 거기 것도 해야죠. 아, 거기 거는 다 하고 나면 합니다. 수업 여기에 챕터가 끝나고 나면 그니까 챕터 끝나고 나서 하세요. 근데 여기 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 끝냈네. 여기 설명 끝났네. 이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앞쪽에 있는 건요 부분 설명 끝나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요 부분 끝나면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냥 뭐 다 풀어놓고 신나게 풀어놓고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 아프게. 자, 그래서 승빈 1번. I'm a basketball player. 그래서 2번 지민. Olivia. Olivia is a good cook. 그래서 3번 지민 진. His school bag is black. 계속해서 승빈. James and Amy are in the classroom. 그래서 지인 채점 다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배스켓볼 플레이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겠죠. 'What are you?' 또는 'What do you do?' 뭐 묻기? 뭐 묻기? 직업 묻기죠. 너 뭐한 놈이야? 'What are you?' 너 뭐해? 'What do you do?' 됐습니까? I'm a basketball player. 난 농구선수야. 계속해서 승빈아, 쿠커. Olivia is a good cooker는 왜 안 돼? 그렇죠. 사람을 조리기구 만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good c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Olivia? 또는 What does Olivia do? 뭐 묻기? 직업 묶기죠. 훌륭한 요리사다. 계속해서 지인 블랙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오케이. 저렇게 또 띄워놓고 있습니다. 띄워놓으면 안 된다니까. 아까 전에 몇 명의 남자 형제를 너는 갖고 있니가 뭐였더라? How many brothers do you have지? 그렇지. 그러면 색깔이 궁금하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럼 이거부터 만들어 볼까? 너는 무슨 색깔 좋아하니는 뭘 것 같아?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What color do you like? 잘 봐봐. What color do you like? 그랬어. 그랬더니 I like black. 이럴 수 있지. What color에 대한 대답이 뭐야? 블랙이네. 덩어리를 이루고 있네. 덩어리 좀 만들어놔. 알겠습니까? 그래서 블랙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하면 되겠죠. What color is it? 한 거죠, 방금. What color is it? It is bla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인아, in the class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난 지민이한테 물었는데요. 오케이. In the class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큰 소리로 해줘. 왜 누가 네 맘대로 안 만들어봤자 하래? 안 만들어봤자 하지 말고. 제임스. Where are James and Amy? They are in the classroom. 그들의 교실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미로 묶어주면 1번에다가 세모를 했어. 그럼 2번 의미로 묶는 거야.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1번에 비동사의 의미에다가 세모를 했어. 그럼 2번은 뭐 할래? 세모. 3번은? 세모. 4번은? 동그라미. 그렇죠. 그럼 얘들은 무슨 뜻이고? 이다고. 얘는 뭐다? 있다. 라는 뜻이죠. What are you? I'm a basketball player. What is Olivia? She's a good cook. What color? 의문사 덩어리 이루는 거.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classroom. 그 다음 계속해서 추가격은 뭐 그냥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she's고요. 그 다음에 2번은 it's고요. 3번은 they're고요. 4번은 I'm이고요. 5번은 this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있습니까 혹시? 이거 함정 문제죠. 함정 문제. 됐습니까? this 없습니다. thi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답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됐다? 축약 불가능. 맞습니까? This is는 축약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she's from New York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시간 끌립니까? Where is from?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그녀는 뉴욕 출신이죠? 그렇죠?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그녀는 뉴욕 출신인데 이러고 있네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그녀는 뉴욕 출신이다. 그렇죠? 너 어디 출신이야? 그녀는 뉴욕 출신인데요? 말이 다 대화가 이게 되나요? Where is she from? She is from New York.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물어야지. 왜 네가 어디 출신인지 물어봐. Where is she from? She is from New York. 의외로 이상한 걸 모릅니다, 제가. 희한하네요. 계속해서 Science Magazine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성민? What is it? It's a Science Magazine. 그거 뭐야? 그거 과학 잡지다. 제가 그러면 뭐 버리겠죠. 대본부 막 이러면서. 그치? 과학 잡지 얼마 재밌는데. 바보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my daughters. My daughters한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are they? They are my daughters. 쟤들 누구야? 내 딸이다. 계속해서, 미드스쿨 스튜던트한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이게 무슨? What are you? 너 뭐하는 사람이야? 나 중딩인데요, 이제. 난 누구지? 난 중학생이야. 이릅니까? 어? 계속해서 누구한테 묻는지를 모르네요. What are you? I'm a middle school student. What do you do? I'm a middle school student. 직업 묻기. 난 중딩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어쩌고저쩌고 They are so big은 뭐 뜻이었어요? They are so big. 그것들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인데 is로 바꿨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It is so big. 그거 엄청 커. Okay, my brother is 14 years old는 뭐 뜻이었는데 나의 남 브라더는 14살이다 이랬는데 위로 바꾸면 14 years old. We are 14 years old. 그 다음에 I am late for class. 그래서 be late for가 be late for가 무슨 뜻이지? 그렇죠. 그럼 I'm late for the class가 뭐 뜻이에요? 그렇죠. 난 수업에 늦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you로 바꾸면 Late for the class. 안 되겠죠. 너는 수업에 지각이다. You are late for the class. Okay. 그래서 이따가 수업 끝나고 누구 한명 남아야 될것 같은 분위기 자꾸 남아, 자꾸 드네. 도대체 누굴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그녀가 오늘 아프다. She is sick today. 하면 될것 같은가요?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 그것들은 멋진 그림들이다. They are wonderful pictures. 그러면 진 채점 다 맞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 여기에 이렇게 다써 있으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문제. 나는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나는 이렇게 낼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괄호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어형을 바꾸시오. 뭐 단어의 형태를 바꾸시오. 이러겠죠. 그러면 아 정말 치사하게 S 안 써서 틀렸어. 이럽니다. 그리고 S 안 쓰면 틀린다고. 이게 어떻게 맞냐고. 대이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갠데 여기 한 개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비동사의 구성문. 낫 집어넣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밑줄진 부분의 축약형인데요. 1번 단몇 개? 2개. 2번 단몇 개? 1개. 3번 단몇 개? 2개죠. 그렇죠? 4번 단몇 개? 2개. 5번 단? 2개죠. 오케이.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지민아, 있다란 뜻으로 쓰인 게몇 번인디? 3번하고 또 뭐? 있어 또? 5번이 있다야? They are not in the kitchen. We are not in the same class. 얘들이 있다란 뜻이니? 오케이. 지민이는 조금 내가 이렇게 조금 좀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좋은 옥장판이야 이러면 살것 같은데 어? 진짜 좋은 거라니까 이러면 살것 같은데 알았어 오케이 자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3번 5번이 있다란 뜻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됐습니까? They are not in the kitchen 그들은 부엌에 없다고 그 다음에 We are not in the same class 우리는 같은 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두 개인 거는 뭐 앞으로 축약하는 거 말고 뒤로 축약한 것만 할게요 We aren't tall 우리는 키 크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I am not hungry 난 배고프지 않다 그 다음에 They aren't in the kitchen 그들은 부엌이 없다 그 다음에 He isn't a famous singer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We aren't in the same class 우리는 같은 반에 있지 않다 우리는 반친구 아니야 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계속해서 낫 집어넣어라 I am not thirsty 축약형으로만 하겠습니다 I'm not thirsty 나는 목마르지 않다 그 다음에 He isn't a math teacher 그는 수학쌤이 아니다 그 다음에 You aren't from Japan 너는 일본 출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It isn't my favorite book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아니다 Lisa and Sarah aren't 12 years old. Lisa와 Sarah는 12살이 아니다. We aren't at the bus stop.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승민아, 있다란 뜻으로 쓰인 건몇 번이야? 오케이.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At the bus stop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니까. 그니까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예요? How old are they죠? How old are they? 그 다음에 뭐 사실은 3번도 엄밀하게 영어스럽게 하면 있다란 뜻입니다. From Japan이 어디에서 라는 뜻이니까 엄밀하게 근데 우리말 해석으로서 뭐 있다가 아니고 왔다 뭐 출신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이한테 물어봐야지 Japa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오케이 okay. 그래서 what이 아니고 where am I from 이겠죠 where am I from 내가 어디 출신이지 그러니까 뭐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있잖아 이제 드라마 보면 뭐 기광 where am I from 할거 아니야 됐습니까 기억상실증 걸리자 보통 그놈의 기억상실증 어떻게 그렇게 잘 걸리는지 현실 세계에선 거의 만나볼 수가 없는데 드라마에 맨날 나와요 where am I from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 거지 who am I 내 이름 뭐지 이러잖아. Where am I from?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막 이럽니다. 그다음 그는 지금 집에 없대요. 그러면 지민 He is not at home.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샘과 제니는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는 뭐죠? 뭐라고? 오케이. 이걸 니 멋대로 데이로 바꾸면 어떡해? 세븐 제니 투 마이 클래스 메이츄 그러면 지인아 채점 그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르게 고쳐서 쭉 읽어주면 되겠다. 그게 훨씬 빠르겠다.
He isn't at home now.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뭐 얘는 isn't, 얘는 aren't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 동사의 의문. 그래서 다음은 의문문으로 바꿔라 했습니다. 그래서 승빈. I is you are your sho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진. Is he a police officer? 오케이. 그다음에 지민.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봐. 뭐 수업 끝나면 목소리 제일 큰 놈이. 그래서 뭐? Okay, are we late for the meeting? 그다음에 승빈 4번 정치 하철 Are they pocket players? 어? 일본에 알로 해주세요. 어? 이거를 R로 해달라고? Are your new shoes?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지민이. 예전에 너 오케이 그래서 순빈 채점 다 맞았습니까? Are your new shoes? Is he a police officer? Are we late for the meeting? Are they hockey players?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 맞아요? 오케이 다 맞았어요? 그럼 뭐? 일본에? Are your shoes?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 얘들아, your new shoes. 안만 길어봤자 뭐지? 이럽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면 they are new 네 그치? They are new. They are new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게? Are they new? 그럼 다시 너의 신발은 새 건이라고 묻고 싶은 그럼 뭐겠니? 여기에 그것들 새 건이가 are they new니까 이 자리에다 요거를 너의 신발로 바꿔놓으면 되겠네. 그럼 당연히 뭐겠어? Are you are new는 도대체 뭔데? 어? 너의 새로운 신발이니야? 어? 너의 새로운 신발이니라고 묻는 겁니까, 이거? 어? 너의 새로운 신발이니는 도대체 무슨 말인데? 어? 희한하네. 내가 승빈이가 엄청 걱정돼요. 이상한 데서 막 빵빵 터져. 얘하고 얘하고 걱정돼. 얘셋다 똑같다, 셋 다. 뭐 이상해. 뭔가 하나씩 뭐 나사가 빠져있는 것 같아. 진짜. 문제를,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딱이 원리를 알면, 그 사람한테 뭐, 열 문제를 갖다 줘도 되고, 뭐, 스무 문제를 갖다 줘도 되고, 뭐, 백 문제를 갖다 줘도 뭐, 쭉 하는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뻥뻥 터트리는 애들 있죠. 막, 이런 데서 틀려?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 Are your new shoes은 도대체 뭐지? 싶었어. 평정심을 내가 답 쓰면서 이제 보는 대로 쓰느라고 내 평정심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뭔가 자꾸 저러면 저쪽에 서점에 가면 그 500제 이런 거 있어. 500제. 책 제목에 뭐 영어, 뭐 중학교 문법 500제 뭐 이런 책이 있어. 그게 무슨 책일까? 그렇죠. 잘 아네. 그렇지. 그래서 막 계속 풀리는 거야, 막. 그렇죠? 양치기라고 하라. 양치기. 네. 양치기가 뭔데?
내가 얘기하는 그 양치기는 니들이 하는 그 양치기 말고 다른 양치기가 있어. 얘들 보니까 뭐 수학 학원 보면 양치기 잘 시키던데. 나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양치기 하는 거. 벌 주고 벌 아. 그게 아니고요. 계속 문제 양을 엄청나게 풀리는 걸 양치기라는 양치기. 양치기 시키고 싶어 니들 전부 다. 이상한데 자꾸 틀려. 원리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they are new를 묻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왔습니까? Are they new 해야 되고 they 속에 your shoes가 있으니까 they are they new에다가 they 지우고 your shoes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걸.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 얘는 왜 동그라미에 돼 있지? 너 뭐야 도대체? 되게 걸고치네. 대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래서 대화를 자기 혼자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왜 are가 아니고 왜 아이 참왜 is가 아니고 are 와야 되죠? 그렇죠. Your dogs가 데이니까 그것들 까만색이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성빈 1번. 좀 지금 R 왜 되게 손발 안 맞는다. A가 하는 말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Are your dogs black? 그랬더니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된 말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Is your mother a doctor? 그랬더니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풀기 전에 지민아, boring, bored에 대한 얘기 좀 해줘. 뭐라는 지겨운이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진 poor bored poor boring bored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지겹다. 뭐가? 얘가? 그 다음에 지겨운 죽인 지겨운.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치? 네가 좀 설명해 줘 봐. 지루하게 만들다고? 잠깐만, 얘들 위해서 좀 천천히 해줘야 될것 같아. 보어는 지루하게 만들다고. 하게 만들다고. 그 다음에